강원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당초 예산보다 4,312억 원 늘어난 8조 1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강원도는 SOC 확충, 재난재해 대응, 보건의료서비스 강화, 사회적 약자 지원, 육아 부담 완화 등에 1,72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. 또 농산어촌 활력 재고에 538억 원,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500억 원, 신청사 건립 사업에는 2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.